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수채화의 김유나입니다. 이번 시간에 어떤 수채화의 기법 중에서 번지기 기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번지기 기법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번지는 기법, 이것이 왜안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물 조절에 실패를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수채화를 그렸을 때 처음에 딱 그렸을 때는 색깔이 예쁘게 나왔는데, 좀 이따 보니까 색이 흐려졌다든지, 뭔가 없어져 버렸다든지, 아니면 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남았다든지, 이런 거는 물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처음에 딱 그렸을 때는 그 물이 아직 종이에 흡수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색깔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물이 이 종이에 흡수되면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결국엔. 또는 날아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원했던 색보다 훨씬 흐려지고, 잘안 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안 좋은 예랑 잘 됐을 경우로 나눠서 한번 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지는 것 자체는 되게 간단한 얘기죠. 번지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색이든 이렇게 보라색이 있다. 지금 물이 꽤 있죠, 여기 보면. 여기다가, 보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빡빡하게 해서 이렇게 묻혀놨어요. 그쵸? 내가 여기다가 약간의 그라데이션 하고 싶어서 물을 이렇게 혼합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되면 그냥 뭐, 두색이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제가 또 이렇게 보라색을 했어요. 진하게. 여기다 근데 이제 뿌리기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느낌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하얀색을. 흰색을 해서 지금은 얘가 이렇게 남아있죠? 하얀색이.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꽤 물이 많거든요. 이런 상태가 돼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는 약간 뚜렷했던 게 점점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없어지고 있죠, 이 형태가. 물이 많아서 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이 좀덜 있던 여기보다 얘가 물이 덜 있었던 거죠. 여기 그냥 튀겨버린 이 하얀 형체는 이 정도 크기로 남아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번지기에 실패한 예라는 거죠. 이거는 물 조절이 안 돼서 물이 너무 많은 상태에다가 또 물을 더 많이 떨어뜨려서 이게 모양이 없어지고 그냥 서로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베이스에 물을 얼마큼, 그쵸? 밑바탕에 물을 얼마큼 해놓고 내가 그 위에다 작업을 했냐에 따라서 번지기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잘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번지기? 뭐 그냥 번지기 하면 쉽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물 조절이 잘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지금 한번 좀 빡빡하게 해서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보시기에도 약간 더 빡빡하죠? 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다가 이렇게 가는 붓으로 물을 쭉 빼서 저 이거는 이 붓에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있게 떨어뜨린 거고요. 그쵸? 얘 붓을 이렇게 걸레에다 닦아서 없는 상태로 하면 이렇게 뭔가 라인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이게 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 많이, 물 뚝뚝, 물 뚝뚝은 이렇게 되는 거죠. 퍼지고 있죠. 그래서 번지기를 할 때는 베이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이스 밑작업이 물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또 내가 그 다음 올리는 게 물을 어느 정도를 머금고 있느냐, 붓에. 그거에 따라서 번지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것도 시간이 가니까 맨 처음에 앞에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더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일 거예요. 보라색 처음에 하고 제가 뿌렸을 때는 어떤 형체가 이렇게 그나마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다 없어지고, 이건 이도 저도도 아닌 게된 거죠. 완전 물이 많았을 때랑 어느 정도 있고 그 위에 얘를 했을 때 퍼지는 반경이 다 다르다라는 거. 이두 번째 올라가는 것의 붓에 물을 완전히 뺐을 때는 번지지 않죠. 얘도 물이 없는 상태고 지금 이 붓에도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원하는 모양대로 또 닦아낼 수도 있고 번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물 조절을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잘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네, 이거를 잘 찾아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그냥 이렇게 뿌리기가 아니라 라인을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노란색이 있죠. 여기다가 살짝 그라데이션, 그쵸? 점점점. 얘도 물 느낌을 보셔야 돼요. 스케치북에 지금 물이 많은지 빡빡한지. 지금 이 마지막에는 보시면 제가 조금 빡빡하게 나온 거죠. 핑크까지 빡빡하게. 이 상태에서 내가 이런 얇은 붓에다, 여기는 지금 물이 있죠? 이런 데다 하면 이렇게 퍼지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그럼 또, 물이 없는 데다가 하면 안 번지죠? 네. 이게 번지는 거랑 번지기 기법 말씀하셨는데, 번지는 거랑 안 번지는 거랑, 내가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건지는 농도 조절하시면 돼요. 또, 여기다 약간, 이 지금 베이스는 물이었고, 제가 이 붓에다가 물감에, 물이, 이 붓에 물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스며들면서 약간 번지가 될 수도 있죠. 이물 조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자, 여기도, 여기 지금 붓에 약간 물이 있거든요. 하고 기다려 보셔야 돼요. 번지기는. 이 서로서로 물이 흡수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처음에 베이스 작업한 거에 물 조절 양, 그리고 그 위에 올렸을 때 내가 경계를 확실히 할 거면 붓에 물을 쭉 빼셔서 그으셔야 되고요. 내가 경계를 조금 가늘게 조금만 번지게 할 거다. 그러면 그만큼의 물을 쓰셔야 되고, 내가 완전히 훅 번지게 할 거서 해버릴 거다 이러시면은 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물 조절을 잘 하셔서 네, 원하시는 번지 정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수채화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물 조절에 대한 거를 잘 익히셔서 감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번질까를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겠죠. 네, 처음부터 감이 딱 맞아가지고 쫙쫙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종이에다 연습을 하시고 아 내가 원하는 게이 정도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경계 라인은 좀 물감을 경계 라인에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네, 특별한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있던 색 보라색을 했죠. 하고 지금 제가 종이를 좀 이렇게 들었죠. 그럼 어때? 이게 이 물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경계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얘는 아직도 물이 많아서 이렇게 내려가네요. 해서 하면은 지금 여기는 물이 없고 여기까지만 물이 있죠. 그러고 색이 이렇게 스케치북을 종이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 아이고 여기에 경계 이제 색이 진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 라인에 뭔가 색을 몰려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긁어서 그라데이션을 더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법을 많이 막 해보셔서 재밌는 표현을 많이 만드시면 말하는데 한참 걸리겠군요. 네. 이런 식으로 경계에 뭔가 색깔을 더 계속 이렇게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만 이렇게 빡빡하게가 아니라 물기가 있는 상태로 경계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이 됐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다 쏠리겠죠. 그런 식으로 경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왜 알려드리냐면요. 이렇게 하시고 얘가 또다 마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또 다른 색을 겹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웨트온 드라이 기법으로 이거는 지금 웨트온 웨트죠. 거의 젖은 상태에 계속 뭔가 들어가는 거니까 번지기 기법은.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마른 다음에 이 위에 또 어떤 색을 또 이런 아이가 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라인이 부딪히면서 어떤 멋진 풍경화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마른 상태에 아무 색이 이렇게 하면 여기다 지금 얘 마른 데다가 얘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경계 라인들이 뭔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형태가 없지만 이쪽 배경하고 이 위에 또 뭔가를 만들어내서 웨트온 드라이 기법을 같이 사용하셔서 뭔가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고요. 번지기 기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이스의 물의 상태 그리고 그 위에 올리는 물의 상태 붓에 들어있는 물 농도의 상태에 따라서 번지기가 완전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쵸? 색깔 혼합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연습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번지기 기법을 배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번지기 기법 재밌게 많이 하셔서 예쁜 그림 많이 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